자, 옵치 갈치 어서 오시고. 자, 최군 대리의 2당 확인하겠습니다. 2당. 자, 카드 없죠. 어제 1당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2당 확인할게요. 그래픽 카드는 저 다 정품이지 무조건. 자, 그래픽 카드 다 정품이고. 아니 이거 2당 아닌가? 1당인가? 2당 어저께 했나? 모르겠네. 어저께 최군 대리 1당 확인했나요? 어제 했는지 안 했지? 어제 안 했지? 970에서 1079 업그레이드했어? 어, 축하드리고요. 자, 박스 다 깎고. 자, 1000만원짜리 한 개. 오전 안 한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반, 아, 맞다. 지금 마블인가 그거 60개인가 70개 다 돌려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없구나. 자, 일단 1000만원. 이제 같이 계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500짜리 두 개, 2000만원. 2000만원. 자, 레전드님, 어서 오시고. 자, 2700만원. 야, 이거 너무 소소한데? 이게 답니까? 아, 이게 답니까? 이틀 동안? 아, 이틀 동안 2700, 이게 다야? 자, 좋고, 4700. 야, 4700 좋고요, 4700. 자, 살아있구요. 자, 마무리! 대박! 자, 대박! 이틀 동안 4700에 6000 더하면 1억 700. 자, 1억 700. 야, 이렇게 해서 최근 대리 이틀 동안 1억 7억 벌었습니다. 야, 대박 떴다, 대박 떴어. 자, 호날두, 이카. 와, 좋구요. 자, 대박, 대박. 어? 더 웃긴 건 호날두 이카가 두 개 있어. 헐. 왜 두 개 있지? 언제 또 나왔었나? 아, 이건 질라탄이구나. 아, 뭔가 이상할 때 질라탄이었어. 자, 이건 질라탄이었구요. 아우, 돈 겁나 많네. 어, 8칸은 잘 안 붙더라고. 자, 8칸. 어, 김밥 먹어, 어서와. 혹시 여기다가 한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군 대리 그러면 1억 700. 자, 1억 700 벌었고요. 자, 스케줄을 가실 분이 자기가 지금 스케줄도 있고, 어, 카톡으로 전화도 된다. 손 들어봐. 자, 된다. 손 들어봐. 없나요? 아, 전설의 65. 오늘 게임 안 하면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 판 일단 하겠습니다. 자, 클럽 가서. 아, 요즘 하도 게임을 안 해갖고 손가락이 말을 들을란가 모르겠다. 여리원 클럽은 탑 200 클럽 오시면 됩니다. 탑 200 클럽. 탑 200 클럽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탑 200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탑100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게임 할게요. 지금 한 판 하는 이유는 오늘 한 판 안 하면 점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어차피 떨어질 거 한 판 하는 게 낫지. 자, 그럼 스케줄 갈 사람 없나? 자,
자, 카톡으로 질문 같은 건 안 받고요. 어, 캠벨 죽었네. 이런. 어, 무어 죽었고 다 죽었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캠벨도 죽었어. 자, 홍명보가 들어가야겠다. 홍명보를 드록바가 죽었네. 아, 드록바 대신에 쉐링온 써볼까? 푸트리 가자, 푸트리. 어, 푸트리 가고 호날두를 스트라이커로 갑시다. 자, 신근이 오케이. 자, 가우가 뭘 재밌겠다는 거야? 200억 스케일하고 9억 스케일? 무슨 뜻이야? 스케줄 된다고? 스케줄 되고 저기 카톡으로 전화 연결 되는 거야? 자, 일단은 게임에 집중할게요. 자, 과연 이길 수 있을란가. 아, 춥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스터 배성재입니다. 방문성이요. 어, 시작했어. 네, 오늘도 옆에 있습니다. 방문성. 기다려 봐. 아, 이어폰 안 꼽았단 말이야. 됐어. 유비 유상철. 자,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2002 전설 유상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맨유 엠버. 자, 이런 건 안 들어가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네. 서로의 슈팅 기회. 아, 막았어. 승수합니다. 맨유의 코너킥. 자, 코너킥 한번 갈까요? 하지. 아, 아깝다. 갔다 줬네. 갔다 받았어. 유비 유상철.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유상철. 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브라이언 롭슨. 로이 킨. 자, 걸렸어. 자, 예상하고 있었어. 저렇게 움직일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이씨. 자, 클라이 몸싸움 안 밀리죠. 월드 베스트 포그바. 아니, 어디다 패스해. 똥 패스. 주심 히슬. 여령 보면 514, 514. 옵사이드.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찬스인데요. 아, 최진철. 아,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로 끊어냅니다. 아, 이거 좀. 자, 게임을 며칠 안 했더니 완전 맛이 갔네. 찾아 들어갑니다. 가레스 베일. 네, 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수비하면 조금 안 되겠죠.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자, 오른쪽이 열려 있습니다. 자, 문저도 그대로 쇄도합니다. 자,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네, 공수 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월드 베스트 호날두. 자, 푸트리 잡을 수 있나? 네빌 안 되는구만. 월드 베스트 버디난. 유상철. 빌. 자,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킴. 절묘한 패스.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 약간 움직입니다. 상대표 스타일이 보이는데. 아, 공격이 잘 안 되네. 발칸 마라도나 하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어, 파울. 좀 파울 줘야지. 아, 마무리 패스 아쉽고요. 상대 방향 전환 되게 잘해. 방향 전환 하면 제끼리. 절묘한 패스 플레이. 자, 아깝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아, 또 패스.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진철. 네, 하브라인에 돌입합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내용이 좀 실망스러운데. 핸드폰으로 와서 가와 잘했어요.
경기 내용이 아 내 경기지만 좀 실망스러워. 아 이거 뭐야 이거 에라. 아 나 던진 적 없는데 이거 패드 버그. 네, 던진 공이 상대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천수.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유비 유상철. 자, 불꽃을 찾고 있습니다. 테디 시링어. 브라이언 롭슨. 월드 레전드 네빌. 자,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수비가 크로스 방어합니다. 자, 코너킥이 제일 위험한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킥. 아,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와. 골키퍼들의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요. 경기는 좀 팽팽하게 무승부예요.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수비 위기. 아우! 공격적으로 침투 허용합니다. 저 오버워치 안 하냐고 누가 물어본다. 누가 오버워치 안 하냐. 어이가 없구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팀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야, 볼 컨트롤 좋아. 2002 전설 유상철. 자, 해낼 수 있을지. 가레스피. 아, 잘 막았어. 아. 와, 레알 위험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아, 빡세다. 수준 자체가 좀 있는 경기였어요. 예, 서로 어떤 치고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교체 카드를 꺼내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벤치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스테판 에펜베르크. 자,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지, 잡나. 아, 못 잡네. 아, 초로의 기회. 슛. 네. 아. 야, 이게 여전히 시원. 동점 상황인데요. 이게 다 골키퍼 덕분이에요.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이 넘치는 버디난드 셰링엄. 네, 질문하지 마. 지금 순경 중이니까 질문 사절. 자,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동료 옆에 있습니다.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검은 반다스텐 클라위 베르트. 네, 열렸는데요. 자, 나이스! 자, 이게 호날두지. 자, 시청자 2대 야나고. 자, 이게 호날두지. 야, 마지막에 그 수비 제끼는 모습. 아, 이건 호날두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죠. 브라이언 롭슨. 아, 됐다, 힘드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자, 경기 종료가 눈앞입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자, 빠집니다. 여기서 슛. 네, 좋은 수비. 강한 헤딩으로 맞섭니다. 네, 여기서 슛.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뭐야, 뭐 끝 아니야? 끝 아니야? 끝인 줄 알았더니. 헤딩으로 공격 차단합니다. 아, 멋진 수비인데요. 공중 골 장악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걸렸는데요. 뭐야, 안 끝나. 보고 있었습니다. 가로채기. 게으르게 하지. 자, 겁나 안 끝나네. 자, 외신님, 광팬님, 팬님 어서 오시고 지금 쌩입니다. 아, 그 호날두 역시 호날두야. 지금 이 점수는 몇 등이냐, 지금. 등수나 한번 보고 가자.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5억 이상 스쿼드, 플러스, 카톡으로 전화 연결되는 사람. 자, 지금 등수가, 몇 등이지? 742구나, 742위. 아, 회님 어서와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피파보다 오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기 뭐야, 오버워치 보다 온 사람 없나 봐. 자, 그럼 이제 부캐, 저 노현지. 자, 부캐는 구단 가치가 원래 5억인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죠, 10억으로. 자, 10억으로 올랐는데, 이 팀으로 또 한번 갈게요. 자, 이 팀은 지금 전설 B인가, 그래. 전설 B 43점. 아, 새로운 강자? 아, 강자 빨리 올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형님. 올려야지 해놓고서. 깜빡깜빡하네요. 영도 군대 가는 날. 우리 바르가스 곧대서. 그 말 듣고 바르가스 죽었잖아. 아, 얘 소심한 애인데. 마티브는 스태미너가 얼마지? 100, 디아라는 스태미너가 105, 바꾸자. 디아라 컨디션 약간 죽었는데, 그냥 쓰고. 아, 베일. 아, 대신 쓰레고 없네. 두 명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팀이 후지다 보니까 그냥 갈게요. 여리 누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상대 반대사로 죽었다, 반대사로. 자, 반대사로 죽었지. 좋았어. 골키퍼 최우 있는데, 최우도 죽었어. 여기서 골키퍼 세 개는 써야지. 자, 스위퍼는 그냥 뭐, 아무나 써도 돼요. 수비수, 키 큰 수비수, 아무나 쓰세요. 밤으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여기는 메스타야 경기장입니다. 아, 얘가 뺏었는데.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슈바인슈타이거.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잘해? 패스 지금입니다. 날카로운 슈팅 막아냈습니다만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네, 뺏어 여기서 슛. 와, 야, 이게 들어갈 뻔했어. 와. 이력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월배 포그바가 낫지. 월배 포그바. 저는 무조건 월배 포그바. 최근 몇 년 동안 발렌시아 성적은 뭐야, 괜찮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두 번 올랐고 물론 다 준우승을 했지만. 이 베니테드 시절에 우에파컵 우승도 하고 스페인 리그 우승도 하고 라리가에서 항상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됐습니다. 또 이 발렌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부아텐 메스타야인데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긴 한데 최근에 조금 이 전력이 좀 좋지 않아요. 흐름도 좋지 않은데 이걸 좀 끌어올려야 돼요. 좋은 기회 열려 있습니다. 자, 로 좋고요. 자, 문전으로 그대로 제도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좋았어. 빠집니다. 자, 슈팅기 나이스! 자, 이번에 ZD. 자, 마무리 ZD 살짝 좋았죠. 한국 때 이란 비길 것 같고. 자, 오늘 한국 때 이란 볼까? 그래, 한국 때 이란 보자. 이따 한번 볼게요. 한국 때 이란. 자, 한국 때 이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봐요. 호날두. 멋진 태클, 공 흐릅니다. 아프리카 중위권 있나 근데? 리오넬 메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 저 위에 베일 온다. 아, 베일 괜히 줬어. 그냥 끝장 낼 걸. 아, 이번 엔진은 역시 그냥 출시 짱이야. 자, 동료가 옆에 있는데요. 아, 중계권 있어?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정확한 태클. 호날두. 좋은 움직임. 슈바인슈타이거.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슈팅. 키퍼. 자, 잘 코트 잘했고.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가레스 베일. 파울. 한번 찾아옵니다. 아, 심판 너무 거시기 한데. 메시. 자, 스위스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마르코스 로호.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알루 디아라, 아우바메양. 자, 아 이번에 호날두 침투 겁나 좋았는데 대박 찬스였는데. 아.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절묘한 백힐 열렸는데요. 네, 연기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어어어 릴렉스 얘들아 릴렉스 왜 이래 니네. 전반 끝?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 받았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뭐냐 이거 패스 패스는 아우바메양 아 조금은 위협 메뉴의 프리킥. 자 말디니 파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바로 때리는데요. 아 호날두의 왼발 슛. 자 호날두 왼발 슛 홈런 쳤고요. 자신 없는 발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공 뺏어내는데요. 가레스 베일 자 해낼 수 있을지. 아 초로의 기회. 자 좋아 걸렸어 아 크로스 좋았는데. 아 오바메양 웬일. 자 오바메양이 헤딩을 하다니 웬일이네.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베르체스하고 깡패다 깡패. 공만 뺏어옵니다. 리오넬 메시.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자 좋았지 커팅. 리턴 패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술 이해도도 높고 패스 연결이 기가 막힙니다. 왜 자꾸 패스가 이번엔 패치되고 나서 좀 이상해졌어. 자꾸 수루 패스를 지가 무리해서 S 눌렀는데 수루 패스를 해. 아,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시바인 스타이거 호날두 본인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좀 입증하기엔 아직은 부족합니다. 사실 저 선수 영입하는 것 자체가 약간 깜짝 뉴스였어요. 자, 달려가서 헤딩 잘 걷어냅니다. 자, 동료가 따라붙습니다.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자 좋다. 야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초박빙의 승부. 아 씨. 이런 씨 나갔다. 다들 여리 형의 아름다움 플레이를 감상하느라고 채팅창이 조용한 것 같아. 나의 플레이에 넋을 잃었구나. 상황에서 이제 굳히게 들어갑니다. 수비수를 교체 투입합니다. 경기 흐름 자체는 조금 재미없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 대로 잡겠다는 거죠. 네. 도띠. 도띠.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시즌 베스트 네이마. 자, 슛. 네, 태클 공격 시도. 아, 이런 뽀록도 아다리 될 뻔했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끝. 자, 끝났죠? 자. 네, 영리하게 방. 아, 지금 캠이 좀 작지. 평소보다 좀 작을 거야. 자, 주심이 캠 못 키워서 뭐 해? 알립니다. 오늘 경기는 역사에 남을 9천만 원 전선시 찍고 아. 그거 좋은데요. 반반이 9천만 원짜리 팀으로
전설시 찍는 거 좋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설 방문성 캐스터 배성재. 7점밖에 안 주냐? 쪼잔하네. 이런 쪼잔한 놈들. 글씨가 이거 가리겠네. 자, 다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졸려. 졸려. 자, 스케줄 갈 거 없나? 피파는 어려워. 피파가 처음에가 엄청 어려운 게임이야. 처음에가 엄청 어려워. 강화는 안 해요. 요즘 강화 너무 안 돼서. 이제 짜증나서 강화 안 하고. 인자기 2 플러스 아니면 강포, 쓰면 거의 붙지 않나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면 거의 뭐, 붙을 것 같은데. 자, 벤제만이 어서 오시고요. 걱정되면 그거 팔면 되잖아요. 팔고 사면 되지. 그거 팔고 그 돈으로 사세요. 얼마 차이 안 나. 아, 보아템 매물 550개. 강화 요새 안 되죠? 그치? 강화 요새 안 돼. 진짜 안 돼, 넥슨이 지금 회수 들어간 것 같아, 회수. 에스에스 막 핸드폰으로 까? 귀찮잖아. 저기 뭐야? 트레이드 할 것도 없네. 트레이드도 한번 할까 그랬더니. 자, 양주씨님 어서 오시고요. 역시 좋은 거 안 주네. 갈수록 후진 것만 줘. 돈 이빠이 모아. 돈 이빠이 모아. 이빠이. PC방에서 이거 프로스쿼터로 팀 전부 다 갈아버리기, 200억 갈아버리기 하면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플라이 엄청 올랐네. 아니구나. 올라다 떨어졌구나. 드롭바 27억이야? 드롭바 좀 이따 팔걸. 드롭바 오를 것 같았어. 아니네. 하한가에 9개 돌렸구나. 팔길 잘한 거구나, 드롭바. 트레이드 기둥선수 갈아서 이득 봤어. 축하드립니다. 드롭바 팔렸구요. 드롭바 팔았어. 챌린저스는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챌린저스가? 챌린저스 하면은 어디 가는 거야? PC방은 집에서는 안 돼. PC방에서만 하는 거야. PC방에서만? 그럼 안 해.
자, 윌리엄 팔카 붙은 거 축하드려요.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더 하자. 아, 챌린저스 대회들은 그러면 야, 그러면 넥슨은 대회 나가려면 PC방까지 가야 대회 나갈 수 있는 거야? 대회 PC방 안 가면 대회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런 거야, 진짜? 와, 진짜 이 새끼들이 진짜 야, 쓰레기다, 쓰레기.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야, 어떤 여러분 어떤 게임이 PC방에서만 출전할 수 있는 게임 본 적 있어요? 아, 그런 거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어. 대회 나가려면 PC방에서만 게임 해야 된다. 예선전을.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웬만하면 내가 욕을 안 하는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갈수록 피파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 진짜 갈수록 팍팍 떨어져 정이.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사실 이제 맨유는 전력도 전력이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기록자의 가로채기. 파트릭 클라이베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전환합니다. 좋은 태클로 공 빼냅니다. 현대 축구에서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슈팅 기회 열려 있습니다. 아, 드록바. 자신 있게 슈팅을 하라고 경유라도 좀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오늘 공격수 10억 기속이면 갈아버리면 되잖아. 아까 누구도 갈아서 이득 받대잖아. 아직 공유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찬스인데요. 슈팅. 나이스. 골 터트립니다. 자, 이게 클라이죠. 이게 클라이야. 그야말로 아름다운 팀플레이로 만들어낸 골입니다. 사실은 골이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는 저렇게 만드는 과정이 자기 수정을 바빠요. 저런 과정이 이어져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뜩 움츠립니다. 맨유 앰버서더 롭슨, 우승 청구사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노련하게 슈팅 기회. 정확한 태클. 자, 공 따내려 달려갑니다. 야, 위험했다. 칼 진짜 엄청 위험했네. 클라이베르트. 동료가 받쳐줍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뭐야, 이거 내 공 아니야? 심판? 내 공 아닙니까? 우승 청구사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카를로스 발데라마. 자, 연결 좋았는데요. 중간 차단에서 다시 한번 공 뺏어냅니다. 야, 록바 좋았어. 월드베스트 록바. 서로의 찬스. 아깝다. 야, 드록바 침 도졌는데. 드록바가 달라졌어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멋진 경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여기서 넓게 연결하면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절묘한 패스. 잘 쳤습니다. 와! 벗어났는데. 야, 이게 안 들어가네. 야, 드롭바라서 이거 믿었는데 들어갈 줄 알고. 좀 아닌데. 선수 어디다 차냐 근데. 안 좋아 보여요. 네. 공 뺏깁니다.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자, 코너킥 이거 이번 거는 코너킥 유도한 겁니다. 자, 코너킥 유도한 거고요. 이 헤딩 위험지역 일단 제압합니다. 신호 보내면서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패스 위주의 경기입니다. 멋진 패스 플레이어갑니다. 네, 열렸는데요.
네, 선수와 관중은 물론이고 주심마저도 약간 숨을 멈추게 한 깊은 태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게으르게 하지. 월드베스트 드롭바. 아, 정말 멋진 태클. 야, 마무리 아쉽다. 마무리 아쉽다.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양 팀이 모두 전반전에 굉장히 화이팅 월렌티예요. 그랬죠. 호적수였고 모든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양 팀이요. 공격도 서로가 좋고 수비도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네. 야, 이런 경기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수비들이 당황할 움직임입니다. 기회입니다. 와우. 수원의 코너킥. 자, 코너킥 위험하죠. 뭐야 이거 멈추는 거 뭐야? 교체야? 치사하게 갑자기 확 하는 거 아니야? 차분한 선생님 어서 와요. 지금 시작해서 돈이 없으면 이벤트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젠틀맨 천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아주 재밌어갖고. 전술 월드 레전드 슈켈 잘 찼습니다만,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당근님 어서 와요. 월드 레전드 하지. 정이 넘치는 퍼디난드. 파트릭 클라위베르트.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야, 좋아. 자, 공 찬스인데요. 와! 야, 아깝다. 이걸 못 넣었어, 이거를. 네, 공 수전한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카를로스 발데라마. 나보루 슈케리. 문전세로 좋습니다. 아, 좋은 패스. 좋은데요. 자, 좋았어. 잘 잘랐어.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월드 레전드 슈케르. 자, 무어 커팅 좋았죠?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주떡. 기막힌 패스. 하지. 좋은 패스. 찬스. 아, 야, 마무리가 꼭 걸리냐, 마무리가. 백서브 안 돼, 걱정하지 마. 백서브 절대 안 돼요.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월드 베스트 드롭바. 월드 레전드 하지. 절묘한 패스. 찬스인데요. 나이스! 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야, 이번에 연계 진짜 좋았죠. 와, 이번에 진짜 여리 형의 플레이가 갈수록 살아나고 있어. 2대 0입니다. 자, 바다님 어서 와요. 캡틴 마블 록슨. 월드 베스트 네이마르. 맨유 앰버서더 오윈. 카를로스 발데라마. 아, 멋진 플레이. 수비 따올립니다. 아이고 아, 실수다. 나 키보드로 안 한지 4년 돼가지고. 4년 전에는 키보드로도 잘했는데 이제 4년 동안 키보드 안 해서 지금 하면 완전 망할 것 같아요. 좀 있는 경기였어요. 서로 어떤 치고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패스 연결 멋집니다. 카를로스 발데라마.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 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발데라마. 월드 레전드 슈케르. 아, 멋진 슛이 나옵니다. 탑 200 원래 50레벨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50레벨로 바꿨어요. 멋진 선방. 경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좋았어. 클라이 한 골, 호날두 한 골. 전설의 100점까지 가보자. 자, 전설의 100점까지 가볼게요. 국회순경 방금 한판 하고 왔어요. 방금 한판.
한 판 지면은 부캐로 갈게요. 전설 A 지금 본캐 상승세니까. 네,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만 부탁드리고. 애들 컨디션 왜 이래? 애들 왜 이래 컨디션?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컨디션이면 완전 죽으란 얘긴데? 야, 큰일 났네. 애들 다 죽었네. 야, 갔나 바로. 아, 최악이네.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갈게요. 홍명보가 키가 작아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아, 수비수가 확실히 모질라. 수비수가 좀 더 있긴 있어야 돼. 이따가요. 핸드폰으로 다시 와요. 아니야. 루이스 너무 위로 많이 올라오고 스태미나가 루이스가 좀 약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 전해드릴 텐데요. 맨유 경기는 지켜보는 팬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고급식에 아까 했잖아. 고급식에 7시간 했는데. 골포 포그바 하위 아르셀 드사이 월드베스트 메시 좋은 기회 네 가속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월드레전드 하지 드록신 드록바 2002 전설 홍명보 서로의 찬스 슛 나이스 자 좋았죠 자 이번에 완전 좋았죠 마지막 슛은 ZD였어 ZD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자 공 따냅니다 월드레전드 크라이베르트 볼 넘겨주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존 테리 로타우 마테우스 네, 공 수전한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아 드록바 그렇지 드록바 뺏었어 자 나이스 코너킥 나이스 코너킥 호날두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자 흑형탐 100만이 오세요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드록바의 가로채기 자, 좋아요! 아! PK! 야, 이거 PK인데! 이번엔 잡을 수 있습니다. 공 뺏깁니다. 자, 상강 완전히 어서오시고. 메시. 올리버 비오호. 아, 위협적인 몸놀림. 남자는 상각이지. 찬스입니다. 자, 크로스 오겠다. 메시. 자. 잘했다. 여유있게 막아냅니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자,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철인 마테우스. 자, 좋았어요. 수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드록신 드록바. 갔나봐로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갔나봐로. 네, 여기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역시 수비수는 볼 컨트롤이 안 좋아.
고백, 모비 무어, 솔켄벨, 홍명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월드베스트 포그바. 전반전 종료됩니다. 양팀 팬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지금 전반전이요, 치고받았던 경기 흐름에 비해서는 골이 안 나왔어요. 네.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깨우르게 하지. 자,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괜찮은 위치, 슈팅 기회입니다. 차단합니다. 마비오 칸나바로. 알칸마라도나 하지. 어, 좋아 좋아. 아, 씨. 정확한 태클. 골키퍼 팀? 어, 나 골키퍼는 해봤지. 근데 공격수 팀 해본 적도 있어. 공격수 팀이 더 좋다. 막아낼 수 있을지. 네, 필요할 때 좋은 태클. 방금 반바였나?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야, 이 관중들은 새로 영입한 선수가 뭔가 좀. 자, 좋아요. 클라이, 아, 클라이로 줘야지. 네. 왜 하지를 줘. 뒤에서도 안 좋은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려줍니다. 자, 패스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대단한 공격입니다. 자, 마테우스 포그바. 자, 잘 받는데요. 오우. 아, 키퍼의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저걸 잡아내는군요. 인테르의 코너킥. 방금 홍명보 헤딩 봤어? 방금 홍명보 헤딩 뺏길 뻔했잖아. 와, 씨. 역시 홍명보 키가 작아. 위험했어. 드록신 드록바. 자, 좋아. 이게 드록바지. 야, 드록바 봐봐라. 이 드록바를 봐봐. 네, 와! 드록바 봤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드리블. 야. 중전의 플레이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요 첫방이에요. 자,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아, 찬스인데요. 아, 다시 한번 아까운 기회를 놓칩니다. 아, 마무리? 마무리 잘 쏜 거였어. 너무 많이 달려와서 그래. 각이 좀 없어서 솔직하게. 야, 양쪽 줄 데가 없어 갖고. 못했지만 태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자, 빠집니다. 아, 이걸 또 놓쳤네. 아. 그대로 골킥. 관중들이 오늘 경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인데 완전히 빠져들어 있습니다. 아, 정말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성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가슴 뛰네요. 델폴포 포그바. 아리엔 로벤. 자,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야 이거 어리버리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코너킥인 줄 알았어. 난. 어, 코너킥인 줄 알고 순간 핫딱지가 났는데 코너킥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어따 차 어리버리하게. 안다리 걸어. 안다리 걸어. PK만 안 주면 돼. 안다리 걸어. 자, 빠집니다. 자, 슛 하는데요. 위력 없는. 자, 역시 테리. 땡큐 테리. 자, 걸렸나요? 자, 연결 좋았는데요. 자, 빠집니다. 슛. 아, 이거 잘 찼는데요. 어차피 90분 넘었으니까 끝났죠.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자, 좋았어. 강화? 요즘 강화 안 해. 요즘 강화, 강화 안 붙어서 화딱 지나서 강화 안 합니다. 자, 역시 드롭바 좋았고요. 아우, 야, 한 판만 더 이기면 전설 A 100점 달성이네. 자, 좋아, 좋아. 지금 615위.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야. 자, 스쿼드 어떤가요? 스쿼드 어떤가요? 혹시 전화 연결 됩니까? 전화 연결? 전화 연결 되면은, 스쿼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카톡으로 하는 거지. 전화 연결을 카톡으로. 아, 홍명보 한번. 아, 홍명보 저 배터리가 닳았네. 에펜베르크 있다. 에펜베르크. 김태형 썼네. 아, 김태형 한번 써주고. 캠벨 대신에 버디난드. 요즘에 그냥 스케줄 하는 거 재미가 없어서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쓰는 전술은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하고 나옵니다. 여기는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의 또 성재 아니겠습니까? 네. 내려오니까 기분이 확 달라지네요. 월드베스트 호날두. 네, 미드필드에서 아주 필요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가스비지는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데? 루카토니. 다행이다. 공이 한번 반대로 꺾였어. 지금입니다. 자, 겁나 다행이고. 진짜 위험했다. 이게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비잖아. 직접 슈팅. 옵사이드에 걸리고 합니다.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세사르 아스피리쿠에타. 김태형이 방어합니다. 문전세로 좋습니다. 자, 패스 시도합니다만 약합니다. 자,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2002 전설 김태형.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봤어? 이게 호날두지. 자, 방금 이 봤어요? 그 반대로 꺾은 다음에 살짝 멈췄다가 안쪽으로 다시 팍 파고드는 이 방향 전환. 아, 좋았고요.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저게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 사실 저희도 저 정도 때리잖아요. 호호해야 돼?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위험하다. 그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네, 공수 전환 골 지키지 못했는데 겁나 위험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받쳐주는 선수. 자, S 길게. 예술적인 태클이 들어가는군요. 호날두. 자,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김태형. 월드 레전드 푸트레. 월드 레전드 푸트레. 네, 공수 전환 골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자, 뒷꿈치로 살짝 방향 전환 절묘합니다. 네, 패스 연결로 상대 진영 곳곳을 누빕니다. 자,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뭔가 만들어 갑니다. 루카. 자, 좋았어. 아, 크로스가 살짝 넘어갑니다. 아까 방금 방향키랑 C키, 방향키랑 C키만 쓴 거예요. 방향키랑 개인기 버튼인가? C키인가? 개인기 아무것도 안 쓴 건가? 아, 이거 왜 이래? 어떡하자. 미치겠네. 이런 패스. 미스. 이거 패치된 거야. 왜 이래?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남 탓이야. 좋은 태클. 자, 공이 다시 흘러갑니다. 월드 레전드 클라이베르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찬스. 자, 슈팅. 이런 실수는 한동안 잊지 못할 텐데요.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이야기거리가 이거 패드라서 난 세레머니 안 해서 귀찮아서 그냥 골만 넣으면 되지 뭐. 그렇죠? 골만 넣으면 되지 뭐. 세레머니 뭐 중요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 오늘은 전혀 아니야. 넌 어떻게 골을 넣을지만 연구할 뿐. 자, 뭔가 만들어 갑니다. 월드 레전드 피구.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범은 반바스텐. 오, 찬스인데.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찬스. 아, 좋은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좋았어. 피구. 찬스입니다. 파울로 푸. 아, 네, 호날두한테 올려야지. 이거를 왜 엉뚱한 데도 올려. 분위기만 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지금 전반전이요. 야, 첫판 좀 헤매더니 이제 살아난다.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동료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가로채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아주 아니 이거 내공 아닙니까? 입니다. 심판이 이럴 때는 확실히 개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즈만 슈팅 기회 파브레가스. 꺾겠지? 아씨. 파브레가스. 우와. 기회. 자 궁쟁이로 맡길. 파브레가스. 강등에서 와보. 나는 강등 되지 않아. 알잖아. 강등의 화신.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아 저렇게 열립니다. 네 슈팅을 가로 막아버립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위험,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런 게 위험이죠. 네, 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 기막힌 슈팅. 나이스. 파트릭 크라위베르트.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볼 폭파. 오, 이번 상대편 패스 좋았다. 야, 퍼디난드 나이스 커팅. 키아노 호날두. 자 수비수들이 공지면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아 정말 볼을 잘 다루는군요. 야 나이스. 월드 레전드 푸트레. 좋아 좋아. 검은 반바스템 클라위베르트.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보아탱.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야 이건 파울인데. 야 심판 너무 신기한다. 많이 있습니다. 토스 플레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 마이 갓. 야. 야 이걸 먹혔어. 와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앞에 앞에 수비수가 좀 멀었나? 아 이런 거 잘라줘야 되는데 실망인데. 너무나 멋졌어요. 아, 절묘하네요.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를 방향만 바꾸는데요. 완벽합니다.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세에 몰립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불꽃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푸트레. 자, 좋아. 호날두 들어와. 호날두 들어와. 아, 아, 그냥 쏠걸. 아, 씨 짜증나. 시즌 베스트 폭바. 루카 토니. 루카 토니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월드 레전드 칸나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좋아요. 좋기는 씨.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결승골을 노리고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갑자기 왜이래. 어 갑자기 왜이래. 운 연결. 자 슛.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입니다. 아 연장전에서는 균형 마음이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나요. 아 상대편 갑자기 왜이래. 공점입니다. 이제 연장으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즈만 문어 폭파.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그리즈만 루카 토니.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팀가치 이 팀은 200억짜리 본캐 200억. 아 수비원 미드필러 쓰레기 없군.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서 파울 저기 저 파 저 타임을 부르고 그래. 기사 똥 빠졌어. 스테판 에펜베르크. 미친 호랑이 에펜베르크. 루이스 피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어 좋은 기회. 나이스. 슛. 자,
나이스. 자, 이번에 S패스 길게. 아, 좋았고요. 아, 이 마무리가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유,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대단한 집중력이네요. 양 팀 벤치에서 모두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짜릿한 골인데요. 이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골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종료 직전인데, 야, 이걸 만들어주네요. 에휴. 연장전 남은 시간은 이제 15분입니다. 중간 차단 알론소. 그리즈만. 미카엘 에스야.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옵사이드. 그리즈만. 오, 아니야. 아, 오비지 역시. 자, 키커 바꿔주고. 미니맵 보니까 왼쪽이 변네. 파비오 칸나바로. 월드 레전드 피구.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빠른 속도로 패싱 게임 이어갑니다. 상대팀이 공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제 시계로는 연장 후반 종료까지 6분 남았는데요. 자, 코너킥 좋아. 유나이티드가 코너킥 얻어냅니다. 어? 아, 아깝다. 당황했는데요. 수비수가 공을 겨우 걷어냅니다. 전진 패스 지금입니다.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공단에서 공격 전환합니다. 자, 넓게 측면으로 열어줘도 좋겠는데요. 아, 끝났네. 아, 한 골 더 넣어야 되는데.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좋았어. 세모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설 A 105점. 자, 계속 가보자. 자, 105점이면 200점 찍자로 바꾸자. 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역시 호날두는 필수야. 어, 턱초 진짜 오랜만이네. 자, 자, 신부성님 어서 오시고. 야, 궁금한 거 얘기하시고. 아, 애들 컨디션 좋은데. 통화 안 되면 안 돼요. 통화 필수. 통화 필수. 어, 지금 5연승. 어, 자, 레전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자, 여리형 레전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하고요. 땡큐. 아,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왜, 쟤, 얘는 저기, 레디를 안 해? 어, 베론이네, 베론. 아, 베론 좋은데. 베론 금카야? 베론 금카? BC방 선수 완전 사기 선수주네. 베론 금카가 뭐냐, 베론 금카가. 아, 좀 바꾸지, 유니폼. 바꿔봐, 유니폼. 바꿔주세요. 이거, 유니폼 색깔이 흰색, 빨이, 흰빨 석이라 별로야. 아, 진짜. 조립 200 주고 조립했는데. 그럴 수, 200 주고 사는, 컴퓨터에 그럴 수가 없지. 그건 말이 안 되죠. 200만 원 주고 컴퓨터 샀는데 어떻게 렉이 걸려. 구입한 데다 물어봐요. 구입한 데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네, 걔네들은 이유를 알겠지. 이렇게 상당히 주의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요. 조립 200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컴퓨터거든. 아! 아, 아깝다. 이거 우리 편수, 우리 편은 궁뎅이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누구 궁뎅이 맞았어, 이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누구 본 사람? 우리 편 궁뎅이 아니야?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파울로 푸트레.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델폴포 포그바. 줄곧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아, 나이스 터치. 베론. 피스톨레로. 자, 호나 드록바, 드록바 수비까지 와서 드록바 지금 일부러 데리고 내려왔어 내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자, 드록바 이제 올라가자. 월드 베스트 호날두.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유럽의 마라도나 푸트레. 월드베스트 드록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끊어내는 베론 대단합니다. 베론.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피스톨레로 스토이치콥. 안드레이 셰프첸코. 아, 자칫하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 수비가 미리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끊어내는 베론 대단합니다.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하다. 좋은 플레이입니다. 슈팅 기회! 어! 호날두의 골입니다. 수비에서 궁쟁이, 수비에서 궁쟁이 맞고 들어왔어. 와, 짜증나. 야, 나의 연승이 이런 식으로 잘리나? 와. 스파들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포그바. 델폴포 포그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슛! 아, 동료 선수에게 뭐라고 좀 하는데요. 자기에게 왜 패스를 안 했냐 이런 느낌인데요. 이 축구에서 팀 플레이 안 되면은 어려워지거든요. 선수들이 좀 흥분했네요.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 큰일 났네. 차단합니다. 바비오 칸나바로. 볼 포그바. 피스톨레로 스토이치콥. 아, 아까 200만원 조립식이 200만원이란 얘기가 생각해보니까 모니터 포함 200인가 보다. 모니터 포함 200이면 좀 말이 된다. 월드 베스트 드록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월드 레전드 셰브첸코. 그래도 렉은 안 걸리면 안 되지. 라비오 칸나바로. 월드 레전드 크라이베르트. 아, 여기서 끝났어. 아, 여기서 끝났어. 아, 미치겠다. 여기서 끝났어. 상당히 많았던 전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어찌 보면 또 이제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후반전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끊어내는 베론 대단합니다. 월드 레전드 셰브첸코. 크리스토프 스토이치콥.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프첸코. 차단합니다. 솔켄베. 아, 진짜 골포그바. 패스 왜 이래. 공 주고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야, 공 따냅니다. 아, 코너킥이야? 아, 이거 코너킥 먹으면 게임 세신데. 불길하다. 어, 다행이다. 지금 골킥을 선언합니다. 자, 불길했어.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아이, 뭐,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뭐 이유를 찾아봐. 어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아마 구매처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 오늘은 전혀 아니네. 그 정도 AS는 해주겠지. 그렇게 비싼 컴퓨터를 샀는데. 델폴포 포그바.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종류가 있습니다. 아,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바비오 칸나바로.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아, 비에이라 진짜. 베론. 월드 레전드 스토이치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야, 크로스 기회. 절묘한 패스. 아, 베론! 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났네. 헤딩 골입니다. 잿머리 맞는 순간 골을 넣었는데요. 아, 지금 짜증나네, 짜증나. 이 높이 자체도 괜찮았지만은
어, 마지막 희망이 없어졌네. 머리 갖다 댔어요. 이렇게 뛰어올라서 내려 찍으면은 그거는 뭐 걸 손을 못 쓰죠. 네, 오늘 경기 멋진 태클로 아주 탄탄한 수비 보여줍니다. 호날두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브록신 드록바 첫째 스라이베르 강한 태클 들어가는데요. 네, 공 뺏지 못했고요. 자, 공유 찬스 잘 쳤습니다. 아, 진짜. 아이씨 망했다. 하, 열받는다. 자, 문저도로 그대로 세도합니다. 후안 베론 기막힌 패스. 자, 패스 받고 골을 노립니다.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크리스토프 스콜츠콥 폴 포그바 네 시간이 됐네요. 심판이 경기를 끝냅니다. 아우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한판 지금 17점씩 가요. 아. 아우. 아우. 자, 염주동 사거리님 스티커 감사하고요. 땡큐. 아우. 아. 지금 스쿼드는, 어, 시세가 비싸죠. 뭐, 안 될 건 없지만. 어. 아, 아쉽다. 본캐는 여기까지 부캐 좀 해볼까, 부캐. 아, 겁나 아쉽네. 아. 자, 5억 부캐로 지금 전설 B인데, 어, 전설 A 가자. 10억으로 바뀌었죠. 어, 자, 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어. 자, 이게, 원래 5억짜리, 5억짜리 팀이었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어, 좀 10억 가까이 됐죠. 어, 이 팀은 지금 전설 B인데, 이걸로 전설에 가볼게요. 어, 돈 되면은, 저기 뭐야, 스케가 낫지. 스케는 시세도 많이 안 올랐잖아. 그쵸? 뭐야! 전설 A 600점. 야, 전설, 야, 이거 뭐야. 전설 A, 전설의 600점을 만났어 지금. 10억짜리 팀으로. 야 이거 이기면 레전드인데. 야 이 팀으로 만약 이기면 와, 완전 레전드인데 이거. 야 이거 저도 재밌겠다 이거. 아 한번 저기 실력 저기 뭐 내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재밌겠다. 이기면 레전드지 씨. 민첩 86. 페페가 민첩 88 비싸네요. 아우 대박인데 이거. 아 빡시겠다. 상대 팀도 맨유죠 맨유. 역시 팀 고를 줄 아네. 뭘 다시 만들어 그냥 써. 팀을 한번 만들면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렇죠? 자,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선영과 함께 합니다.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뭐 사실 이 맨유는 전력도 전력이지만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지금 3인가 뭐 그렇지 않냐? 그 순위 좀 봐 봐. 내가 알기로 이분이 저기 3위 위에 맨 위에 이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푸트리스고. 월드 레전드 클라이베르티. 그대로 막아냅니다.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인데 한국 팬들에게는 역시 박지성 선수 덕분에 가장 불파에 들어갑니다. 오바메야 던졌는데요. 기가 막힌 골입니다. 이엘의 머리 오바메야 봤나요? 자 봤나요 여러분? 자 이제 막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막기만 하면 돼. 오늘 경기 축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자, 공격진이 점차 진용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월드레저. 야, 위험했다. 위험했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너. 상대 무슨 진유든데. 월드 레전드 클로이 베르티. 페르 진유인가? 펠라 진유. 600몇 점? 아, 이거 어따 패스.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와! 야, 이게 들어가네. 와. 27이야. 와, 이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네. 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야, 이게 이렇게 쏘자마자 들어가네. 와. 골 기록합니다. 1대 1입니다. 펠라즈 진유. 와. 저런 거 나 들어간지 몰랐어. 배울 게 많구만. 겁나 멀었는데. 근데 뭐 우리 선수로는 안 들어갈 거야. 구툴이 좀 되니까 들어가는 거지.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가레스 베일. 아, 씨. 달리기가 안 되네. 유럽의 마라도나, 푸트레. 네,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나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 줍니다. 아우바메. 이거 연장 가면 내가 저 연장 가면 안 돼. 선수가 후져 갖고. 아, 왜 이렇게 멀어지지? 연장 가기 전에 승부 봐야 돼.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자,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지금 말 걸지 마. 지금 말 걸지 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진 가는 척하면서 뒤로. 자, 열립니다. 자,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과감한 슈팅. 와. 골 터트립니다. 야, 겁나 잘한다. 와. 공 받자마자 슈팅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골 넣는 자리가 완전 다르네 나랑. 와, 아, 이거는 이 사람 진짜 잘한다. 골 넣는 클래스가 달라. 아, 나보다 훨씬 유리해. 아, 레알 잘한다.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해요. 네. 지금 되게 멀었거든. 아, 여기서 끝나서 차이 좋았었는데. 아, 자, 양팀의 수준 차가 확실히 많이 동영상에 선물한 팬클럽 다크엔젤님. 저게 무슨 뜻이지? 어쨌든 뭐 선물 주신 것 같은데 고마워요. 네, 한 골 넣고 막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탈탈탈 털리네 이거. 월드 레전드 클라이 베르트. 찬스. 오우, 네.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아, 자빠졌어. 수비들이 당황한 좋은 기회. 아, 어따 패스해. 이게 뭐야 이게. 아, 이 좋은 찰스를. 아, 이 좋은 찰스 이렇게 날렸어. 와. 차범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골과 다름없는 진짜 좋은 찬스였는데. 아, 노련한 기술인데요. 차범근 수비 다 돌립니다.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수비 오지네. 월드 레전드 블랑.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시간 끄는 거야 지금? 아, 멋진 태클. 공 흐릅니다. 시간 끄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돼요. 한 골 넣어야지.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비에르 아우바메양. 기회입니다. 아, 진짜. 공입니다. 공 뺏깁니다. 유럽의 마라도나, 푸트레. 아, 이런. 길 절묘합니다. 기술 대단한데요. 빨리 빼서 시간 없어 얘들아. 무조건 뺏어야 돼. 지고 있을 때는 뭐 얄짤 없어. 무조건 빼는 수밖에 없지. 아, 오타 패스해. 아, 나 진짜 베일. 기술은 다 할 줄 아네요.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패스 연결. 공을 계속 소유합니다. 아, 레알 잘하네. 볼 컨트롤 완전 좋네. 그렇죠? 계속 잘 전진하는데요. 수비 빅입니다. 야, 양 팀 오늘 초박빙의 승부입니다. 정말 서로가 적수를 제대로 만났는데 이 마지막 몇 분 안에 승패가 과연 결정이 될지. 아, 젠장 몸싸움에 밀렸어. 몸싸움에. 야, 팀이 후지니까 안 되네. 아. 캡틴 마블 록슨. 5분 남았지만 까르로스 호나우긴 승부를 원점으로. 까르로스 이름 뭐죠? 호카 호카. 호르로스. 그게 뭐죠? 까르로스인가? 하여튼 걔 부딪히니까 그냥 날아가네. 아이, 겁내 시간 끄네. 지금 플레이스타일이 저도 뭐 갑자기 시간 끄는데? 아까 안 그러더니. 아, 짜증나네. 자, 골차스. 아, 현란한 테크닉. 자, 여기서 슛. 아. 종료 휘슬 울리면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겁나 시간 끄네. 아,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스케줄 어떤 거? 아, 뭐 팀은 괜찮죠. 어, 은카 대리. 그게 무슨 말이야? 24억, 24억 은카 대리가 뭐예요? 어, 그게 뭐야? 아, 이 판 너무 아쉽네. 어. 씨, 아. 잘하긴 잘하는데 짜증나게 하네. 졸라 시간 끄네, 진짜. 마티브 대장이 아니네. 아, 대리 스쿼드? 대리 스쿼드 안 해요. 대리, 오늘 스쿼드 전화 연결 되는 분만. 어, 전화 연결 되는 분만 스쿼드 하고요. 전화 연결 안 되면 어, 안 됩니다. 상대편은 한국 전설이랑 뭐 저렴한 전설이네. 저렴한 전설. 어. 저렴 전설 대 어, 10억 여령 부캐. 팀캠이 전화 안 좋아요. 전화 고문현 전화돼. 고문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어, 전화돼요? 그럼 전화되면 저기 하자. 고문현이 뭐 한다 그랬지? 24억 메뉴. 오케이. 자, 그러면 고문현님 거 어, 전화 된다고 하니 카톡 줘요. 100메가? 아, 100메가면 나쁘지 않은데. 아, 20살? 그래, 같이 짭시다, 그럼. 어, 혼자 짜니까 재미가 없어. 어. 네, 명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루카 모드리치. 우와! 자, 위험했다.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에이. 바로 챕니다. 도로비 미켈.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나 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직접 나이스 ZD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좋았어. 자, 인증님 어서 오세요. 인증님 왔던 분 아니야? 다른 분인가? 비슷한 아이디 있었는데 어서 오세요. 아, 최군대들 신청하는 거 아니고 BJ12300 있죠? 어, 거기로 카톡 주세요. BJ12300. 거기다 누구라고 어, 어떤 거 맡길 거라고 지금 카톡 주세요.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생방송 중에 막 스케줄을 제가 봤거든요. 마이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결정적 찬스. 어, 아. 역시 몸싸움. 야, 이번에 그냥 쏠 거야. 괜히 마르세유 턴으로 멋있게 골키퍼 제끼려다가 뺏겼네. 월드베스트.
메시. 아 위협적인 몸돌림. 공간 열립니다. 보싱화의 중간 차단. 좋은 움직임. 호날두. 아, 깜빡이. 막아냅니다. 슬라이딩 태클. 선수를 보면서 잘 피합니다. 동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공 뺏기입니다. 비에르 아우바메양. 네이마르. 월드베스트 네이마르.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지금입니다. 자, 빠집니다. 좋습니다. 아, 안 돼! 기가 막힌 골입니다. 아, 네이마르.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바라본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헤드가 키렉이 좀 덜한데. 1대 1입니다.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서 같이 짜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면서. 마이콘. 어. 전설 현영민. 네, 뭔가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자, 상 좋은 기회. 나이스. 기가 막힌 골입니다. 피에르에머리 꾸바메야. 자, 좋았어. 후반 종료 직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요, 이 맨유가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피에르 아우바메야. 어, 파울. 네, 경고를 주진 않을 것 같지만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거친 반칙이었다는 판정입니다. 스페인 옐로 카드를 한 장 받습니다. 지금은 레드 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전반을 끝냅니다. 전반 전에 기억할 장면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골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네, 전술 멋진데요. 이론을 거의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 전후의 기회. 나이스. 자, 좋았죠. 야, 좋았어, 좋았어. 어, 지금 생이고. 3대 1의 네 골 경기가 됩니다. 어, 여리형 소전이 어서 와요. 처음 본 이름인데 여리형 소전. 2002 전설 황선호, 2002 전설 최진철. 가로채기 모드리치, 황세 황선호. 아, 이거 반대로 잡길 줄 알았는데. 아, 아, 헤이, 골 먹었네. 파울로 포트의 골입니다. 자, 여기서 골을 넣을지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선수 본인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좁은 각도에서 엄청난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첫 번째 슈팅. 최성용, 아, 역시 커팅이 좋구만. 리바운드 된 볼이 저렇게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 리오넬 메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왜 이렇게 막 슛을 많이 때려? 넘어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가레스 베일. 네, 체중이 실린 아주 과감한 태클. 조심히 정당한 플레이로. 자, 간다. 과연 QA. 아, 안 되는구만. 월드베스트 모드리치. 홈런인데? 잡지마, 잡지마, 홈런이야. 네, 골킥 선언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뭐 카톡 안 오네. 어, 고문년이에요. 자체가 안 하실 건가 보구나. 오케이. 어떤 치고받는 경기력이라든지. 아, 재밌는 경기 이어졌네요. 아우바메양. 자, 상대팀은 좀 답답하겠습니다. 공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피파 하니까 손이 아프다. 이거 맞게 매야겠다. 아, 피파는 이제 패드로 하면 손이 너무 아파. 늙어서 늙었어.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왔어요. 슛! 위험 위험.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오버워치 받으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버 유튜브에서 오버워치 보고 오신 분도 있구나. 아, 어서 오세요. 비에르 아우바메양. 이따가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세요. 준비해 놓은 거 하나 있어. 자,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 버리고 마는군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찬스인데요. 네 공은 상대팀에게 가는군요. 하지만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슛! 네, 에이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아, 어 포그바 엄청 좋죠. 네. 포그바는 뭐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 어 호날두와 함께 엄청 좋아 진짜. 하드웨어가 좋아갖고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자 열립니다. 아 과감한 슈팅. 아 잘하네. 선방인데요. 코너킥이네요. 골키퍼 선방. 자 끝났다 끝났어. 뭐야 이거 어디다 던져? 패스 정확합니다. 뭐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경기 종료가 눈앞입니다. 여기서 슛. 아 위험하다. 이거 이 이거 이거 만약에 네, 어 여기서 헤딩골 먹으면 어 나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어 그런 일은 없네요 다행히. 비에르 아우바메양. 자 좋았어. 종료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자. 자 좋았어. 어 이럴 때 심장 쫄리지. 마지막 코너킥 때 어, 먹으면 동점 되는데. 어. 자 좋았어. 오 좀 아쉽긴 하지만 도저히 팔에 앞서 못하겠네. 그럼 이번에는 5억 팀으로 여기서 만족해야겠네. 어 그러네 지금 1000점까지 올라갔네. 어. 자 여러분을 위해 자 이따 여기까지 그럼 이번